네, 오늘 뭐 시장 분위기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 물론 지금 코스피 시장 조금씩 올라오려는 힘은 느껴지긴 합니다만 계속 1%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2600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또 빠지는 종목, 그 하락하는 종목들이 꽤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의 지수 상황을 좀 본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한은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작다, 뭐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을 본다고 하면 참 무섭네요. 예. 네, 요즘 가장 그 화두로 떠오르기 스태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합성어,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된다. 지금 물가 상승의 주역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래요. 예. 이제 인플레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제 떨어지는 쪽에,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쪽이잖아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데, 물가가 왜 올랐어요? 별 이유 없이 올랐을까요? 이 코로나 이후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렸어요. 우리만 문제는 아니고 이제 미국이 달러를 엄청 풀어댔죠. 근데 미국은 벌써 수십 년 동안 경을 많이 했어요. 얘네들이 돈을 풀어놔도 충분히 그 달러에 대한 가치를 회복시킬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많이 풀린 달러가 현재 가치가 전 세계적인 통화 중에 가장 세잖아요. 걔네들도 계속 이게 세게 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어느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니까 무역이라는 게,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각 나라의 그 돈의 가치가 어느 적정선이 대충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정선 내에서 움직이고 잠깐 올랐다가 빠지고, 우리 같으면은 달러 대비해서 한 1200원 선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엔화 대비해서 한 1000원 선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은 뭐 1200원에서 넘어갔고 이제 1250원, 1300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안 가고 잘 버티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00원대인데 지금 거의 거꾸로 지금 빠져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심한 게 이제 일본 엔화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웬만큼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 반대가 이제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진 않, 그러니까 크진 않다,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의 과거 연역을 살펴본다 하면 우리의 경험을 반나고 보면은 되게 오래됐어요. 1970년대 그 오페크에서 감산한다면서 얘기가 나온 게 가장 최근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인 거예요. 1974년, 그다음에 80년대 한번 딱 그런 식으로 강하게 거쳐간 게 딱 두 번인데 다 유가 문제였어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면서 물가는 오르고 뭐 이런 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초가,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거의 지금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뭐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게 120달러로 103달러 배럴당 올라가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고 빠질 거냐. 근데 유가도 제가 보기엔 어느 적정선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지 않고는 과거에 100불 배럴당 100불 올라갈 때 진짜 뭔가 축포를 터뜨렸다가 누가 뭐 대량으로 산 적도 있는데, 이게 선물이 거꾸로 마이너스까지 간 적도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봐서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는 게 그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최근에 움직임 보면 이제 유가가 움직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지네들끼리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땅 따먹기 뭐 민족 내분 이러면서 싸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 가스를 막고 유전을 안 보내고 막 이러면서 뭐 나토하고 뭐 러시아하고 싸움인데, 실제로 나토는 뒤에는 이제 미국이 있죠.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곡창지대가 있었네. 그러니까 미리 또 문제가 됐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죠. 다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돈이 풀리면서 주택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원유에서 이제 그 원자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이 풀렸는데 그 돈에 풀린 거에 가장 수혜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에요. 그다음에
혜택을 받은 게 주택시장이죠. 근데 주택과 주식과 채권, 이거는 서로 대체제 관계예요.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어느 쪽에 빠지고, 그러니까 예. 대체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인데 지금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게 계속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연역은 40년 전인데 그때 유가 문제다. 지금하고 비슷하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지는 않겠지요. 러시아도 계속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과거처럼 100년 전쟁이다. 그거는 뭐 전쟁 무기가 없던지 뭔가 없었기 때문에 길게 간 거지. 쉽게 길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이제 줄어들지 않겠느냐, 전쟁의 위험도. 그다음에 중국이 뭐 코로나로 봉쇄를 했어요. 예. 계속 봉쇄 못하죠. 걔네들도 경기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경기 돌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도 중국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 경제 문제 이것도 어느 정도 때 되면 이제 풀려야 된다. 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온 게 이제 코로나인데 코로나는 거의 이제 종식됐다고 봐야죠. 예. 뭐 가을 되면 또 새로 변이가 나온다. 그거에서 백신이 또 나온다.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될 거예요. 아마 어쩌면 영원히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면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상황들이 현재로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가장 안 좋은 상태로 나와 있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끝이 나고 중국 문제가 끝이 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러면 갑자기 없던 유동성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서는 그 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치요. 이제 지수가 다시 반등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이런 시각이신 예.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시장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종목마다의 선별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종목이 어떠한 이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받쳐줘야. 스토리와 숫자가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이게 딱 보면 예. 삼성전자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최저가예요. 오늘 연중 최저가를 예. 갱신했어요. 계속 갈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시총이 이게 보통 우리나라 국가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500조가 조금 넘었다가 예. 지금 400조가 깨져서 390조까지 내려왔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55%대에서 5%가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가 대비해서 거의 외국인 60억 주를 지금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1월 초부터는 거의 10억 주가 매도가 됐고 어제 그제 4일 동안 2천만 주도 매도가 예. 됐어요. 계속적으로 매도를 한다. 어제는 뭐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연기가 됐다고 치던데 오늘 또 매도가 또 나오거든요. 계속 걔네들이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 하지만 걔네들은 아직도 50%의 지분을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걸 다 내다 팔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은 왔는데 진짜 이게 바닥이어서 급등을 하기는 절대로 급등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거의 바닥권은 왔는데 현재로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타이밍이 있는데 올라갈 때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개별주에서 예. 또 움직일 것 같다. 예. 그렇다면 대형주는 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인내하는 부분이고 그런 쪽에서 관점을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건데 좀 오늘 장에서 빠지는 종목들 또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가려드리도록 하죠. 좀 두 가지 종목 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예, 한창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창이요? 오늘 예. 많이 빠지네요. 11% 예, 한창이 최근까지 빠집니다. 가장 예. 강하게 올랐는데 이게 이제 얘기가 저거예요. 세계 최초로 그 폐플라스틱 자회사가 있어요. 한창 그린홀딩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예. 여기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타이어 이런 걸 가지고 열분해를 통해서 재생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엄청 오르는데 얘네가 재생유를 만들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아직 뭐 그게 실질적으로 가동에 들어가고 대량으로 예. 하는 건 아닌 거였죠. 하여튼 그런 쪽에서 가능성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소식 때문에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 시에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어제
그제 급등을 하고 어제 윗골이 달면서 음봉이 나타났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오늘 조정을 보이는데 오늘 또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외국인이 지금 빠질 때마다 이틀 계속 매수를 해서 모양새는 어제 거리랑 보니까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됐는데 음봉에다 윗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해내야 되는데 오늘 또 빠졌단 말이에요. 모양새는 안 좋은데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다. 아, 거기에 이 회사가 일단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이 예. 영업이익이 40억이 나왔어요. 흑자 전환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 온기가 47억 적자였고 그전에는 112억 적자니까 적자폭이 커졌다 갑자기 1분기에 적자폭이 흑자로 확 돌아선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이런 뭐 새로운 뭐 열분의 방식을 통해서 재생유를 생산하고 그런다면 실적은 향후에는 생각보다 엄청날 수도 있겠다.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라면은 그러면 그런 쪽에서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이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거라면 뭔가 또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이고 신용도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그냥 일단은 뭐 소리에 다 까고 시작하는 거라면은 예. 아무래도 어느 틈에 다시 올라갈 가격 자체도 싸다 그런 쪽에서는 현재가 정도의 매수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딱 부닥치면서 지금 올라가 부닥쳐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아마 현재 가격에서 매수 한번 해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요. 한 2천 원까지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저 밑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한번 기존에 올랐다 플랫폼을 형성하는 게 눌림목 구간이 있어요. 예. 이게 하단이 1,100원입니다. 거기까지를 일단은 저항선 그러니까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창 오늘 11% 빠지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긴 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다는 접근이고요. 지금 2,000원으로 목표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네, 광명전기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꾸준한 좀 상향이 있었거든요.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린 한창하고도 모양이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광명전기는 일단은 뭐 차트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차트로 바로 설명해 드린 게 또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요때 급등을 해서 상한가 들어갔죠? 예. 요때가 뭐냐면은 이게 바이든 방한 직전이에요. 그때 바이든이 오면서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을 같이 몰고 왔거든요. 이 회사가 원전 관련주가 예.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주 급등을 했어요. 급등한 이후에 최근에 뭐 급등한 이후에 계속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차익 매매를 쏟아내고 좀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이때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웬만큼 전쟁이 끝날 것 같다. 그러면서 재건 사업을 할 것 같다. 거기에 자원이 필요하겠다. 거기에 이제 이 회사가 껴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추측가를 올라가다가 그제 아주 잠깐 올랐다가 꼬리를 다고 내려왔어요. 이날은 뭐냐면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비공 계약을 납품했는데 이 회사 1년 매출액의 10%를 한 번에 납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올랐는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회사는 재료만 있으면 바로 반등을 하는 그런 어떤 그 타입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쪽에서 향후에 어떤 재료가 나올까? 라고 보면은 현재로서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우크라이나 정해진 거 없지만은 내용 가지고 예. 올랐다. 원전도 지금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내용 가지고 한번 상한가까지 올랐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완전히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실적이 이 회사도 상당히 1분기에 좋아요. 1분기 실적이 26억이 올라왔어요. 예. 작년 그러니까 그 전해 실적이 단 2억. 이게 2억 적자였는데 네. 흑자로 돌아서면서 26억이 났어요.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이 온기가 29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26억이나 흑자를 냈다면 예. 올해 실적은 분명히 작년보단 대폭적으로 지워질 거다라는 쪽에서 실적을 겸비한
종목의 재료를 갈 있을 때마다 반등을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이평선 달 때마다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현재가 매수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5천 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예. 빠질 때 어떤 플랫폼을 형성한 기업과 눌림목 형성해서 3,300원을 일단 지지대로 형성하는데 예. 이 이상 내려가면 손절가로 바꿔야 되겠죠. 예, 좋은 재료들이 나올 때마다 잘 흡수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6%대 낙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는 거고요. 목표가 5,000원으로 드려보고 손절라인 3,3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광명정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